네,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시간,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 연결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들립니다,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전국적으로 올해 32조 원 정도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가 지금 토지보상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32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금 현재 아주 아슬아슬하게 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부동산 시장 이 안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좀 긴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토지 보상금이라는 게 이제 토지 보상이나 사유 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용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0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한 건데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이긴 한데 이 돈들이 사실은 공익사업 외적으로 또 흘러가는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은 뭐 정보 업체라든지 민간에서도 많은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그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계를 좀 했는데요.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되는 사업 지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구들은 공공주택 지구,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산업 단지, 그다음 연구개발 특구, 투자 선도 지구 등 92개국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앞에 있는 지구나 뭐 산업 단지들이 눈에는 드리겠지만 이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또 면적들을 통해서 보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면적 기준 자체가 지금 61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 면적이 2.9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곳에 21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큰 규모의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토지 보상금이 약 말씀하신 32조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금액도 좀 전에 여의도 면적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에 대한 토지 보상금 제외한 것으로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금 규모가 네. 1조 5천억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 전국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 규모가 32조라고 하니까 아까 면적도 역대 꽤 넓은 그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보상에 대한 규모 자체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초반에 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그 표현을 해드린 거잖아요. 네. 그분처럼 지금 그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금액도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얼마만큼 흘러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 지구별로 지금 토지 보상금 풀리는 액수도 조금씩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공공 그 주택이나 이런 그 공익 사업 목적으로 그 자본들이 그 풀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지금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 같은 경우가 3기 신도시잖아요. 네. 이런 곳을 비롯해서 17개의 사업 지구에서는 18조 2천억 정도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공주택 지구에는 부천 대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뭐 11월부터 협의 보상이 개시를 해서 12월 말부터 협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도 뭐 다른 지역들도 뭐 협의 보상을 개시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이 남양주라든지 고양 창릉 그다음 부천 대장 같은 경우가 이 보상금이 풀리고 나니까 그냥 아까 뭐 전체적인 그 지구가 아니라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 안에서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 인근 지역
기업들의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보상의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좌지우지가 될것 같고요. 또 네.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요인들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고향 창릉 그리고 대전 동구 공공주택 지구 3월, 6월에 각각 이제 협의 보상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렇죠. 지금도 약간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좀 감지되는 분위기들이 좀 있나요? 지금 뭐 분위기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아까 그 부천 대장 같은 경우가 11월부터 보상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얼어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집값을 자극하는 부분들은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분위기가 이 보상 안에서 단순히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안에 보상되는 지역의 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입장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이런 보상 과정이 뭐 깜깜이 행정이 아니냐라는 논란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그 보상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단지라든지 이런 이전들, 상황들 또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았다. 또 보상 단계에 착수가 되지 않았다. 또 특별하게 요구를 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 안에서도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참이 토지 보상이라는 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그 공익 안에도 토지주들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뭐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32조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해도 빨리 네. 해결을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택지 안에서 보상이 일어나지 또 3기 신도시라든지 이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또 공급을 통해서 주택가격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32조의 이 토지 보상금 안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속도 3월 6월이라고는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협의 보상 어디가 그 예상되고 있는 지역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보도된 내용들 보면은 뭐 제주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주택들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보면은 광명이나 안산, 또 수원, 안산, 뭐 하남, 왕숙, 하남 뭐 이런 쪽으로들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토지 보상금의 예상된 규모가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금의 수도권이 아무래도 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들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84% 정도가 이 지역에 쏠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뭐 계속 얘기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들,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어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고 보상 시기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토지 보상금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그리고 토지 보상금의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이제 수도권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지금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상 부동산 시장 이 가격 자체가 약간 좀 관망세이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정부가 판단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약간 안정세인 게 오히려 좀 돌을 던져서 좀 파장이 커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지금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안정적일 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게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수도권 쪽에 84% 정도가 집중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에 따라서 이 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돈이 현금으로 풀리게 된다라면은 이게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투자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풀리는 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대토라고 해서 토지를 다시 토지로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을 그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풀리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이 된다라면은
지적하신 안정세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또 대선의 여러 가지 이슈들 최근 들어서 또 대선 후보들이 GTX 뭐 E, D, 뭐 F, 뭐 Z까지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불안 요인들이 시장에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과연 그 돈으로 주는 게 맞겠냐 해서 뭐 대토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 근데 이 지금 하남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대토 보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률이 12%,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현금으로 지급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위험 요소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되는 절차가 뭐 어쨌든 보상은 돼야 되겠지만 그 문제점들이 좀 어떻게 가느냐,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그이 풀리는 금액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 때 풀렸다라면 더 위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네. 돈들이 풀린다라고 해도 지금 금리에 대한 그 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촉매제로 작용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리는 규모나 3월, 6월달 안에 꽤 많은 금액들이 풀리는데 그때까지도 부동산 안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안정권으로 유지가 될수 있겠지만 네. 3월하고 6월 안에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뭐 보합 상태가 유지가 못 되고 상승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풀린다라면 분명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그 집값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얼마 전에도 다른 코너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드린 부분인데, 이 서울 내에서도 뭐 상위 20%, 하위 20% 아파트 가격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하고 지방 사이에도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수도권이랑 뭐 광역시 제외한 기타 지방들이랑 집값 차이가 요즘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KB 민간 통계를 보면은 월간 통계 봐도 서울, 경기, 인천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이 넘었어요. 약한 16억 정도가 네. 됐는데, 광역시 큰 도시들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지방의 상위입니다. 똑같이 상위 20%의 아파트 평균은 5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억 한 8천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도권 하위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 가격이 그것도 5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 있는 뭐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판다고 해도 수도권 진입하기도 어렵고 특히 선호도가 높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도 10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부동산을 활용해가지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이 빈부차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계속 빈부격차, 빈부격차라고는 하지만 뭐 모든 부동산들이 과연 다 오르는 것들이 좋을까라고 한다라면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또 네. 물론 지방과 서울의 그 격차도 있겠지만 뭐 서민이나 젊은 부부들이 살수 있는 주택들도 무작정 오르는 게꼭 좋지만은 않다. 다만 이런 그 양극화를 할수 있는 것들은 정부라든지 그 공공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면은 뭐좀 괜찮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민간 안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 금리 변동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빈부격차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 저렴한 주택들도 갑자기 뭐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고 네.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집값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에 12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 전문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을 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51.3%,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가 30.4%, 그리고 보합은 18.3%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도 이 전문가 대상 조사 안에
포함이 되셨나요? 뭐 여러 곳에 하도 해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났는데 네. 저는 그 상승을 전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근데 상승이라는 네. 게 1주택자나 실주택자들의 명목상 상승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지만 다주택자나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디자인 자체가 지금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뭐 정책 자체가 확연하게 많이 갈려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명목상은 상승은 해도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전망 같은 경우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네. 전문가들 의견을 따르지 말고 추이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전문가들 의견은 의견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흘러가는 그 판단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뭐 공공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보합이나 하향 추이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조금 더 신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 KDI에서 전문가들의 나름의 그 객관화된 분석을 통한 내용 자체도 50% 이상이 하락이라고 보시면은 그 네. 시장에 흘러가는 그 데이터하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정하게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집 네.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청약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오고 나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온 주택 가격 안에서 그 주택을 매입을 하고 상승을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 그뭐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금리를 부담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네. 안정적인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네. 의견은 상승인데 제 의견을 좀안 따르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대표님 전문가신데 세상 그런 의견을 안 다룬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코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제 의견은 뭐 1주택자는 매도보다는 보유를 꾸준히 하시고 네. 다주택자는 주택 규모나 부동산 규모를 좀 슬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슬림하게 하는 기회 때 네. 무주택자들이 그 다주택자들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매 물건을 사시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광주 붕괴 사고 여파 때문인지 후분양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죠. 그러니까 건축의 공정률 60에서 80% 시점에서 이제 90% 시점으로 늦추는 강안을 발표를 한 거죠. 사실 네. 60%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골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0에서 80%가 진짜 후분양이냐라고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네. 90% 이상, 저 개인적으로는 100%가 맞다라고는 보여지지만 90% 시점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하는 방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이런 문제점이 터지기도 했겠지만 우리나라 주택의 보급률이라든지 그리고 뭐 선분양이라는 제도 자체가 세계적인 그 트렌드에 거의 없는 아,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라면은 후분양제, 특히나 뭐 공공에서는 후분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뭐 네. 민간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후분양에 대한 그 제도나 또그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이나 매수자 같은 경우도 후분양에 대한 장점들이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민간 시장에서도 그런 방안들도 고려를 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사들은 돈은 많이 벌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완공되고 나서 위층하고 아래층의 소음 문제로 다투고, 참, 네. 수익들은 건설사들이 가져가긴 하지만, 그런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떠안는 것, 또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런 재산상 피해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후분양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해도 조금씩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럼 지금 후분양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후분양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 네. 다음에 후분양하는 뭐 분양성이 상당 부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후분양을 하는 곳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저희가 SH공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SH가 지금 후분양으로 하고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기로 위한 그 부지들이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마곡이나 송파 위례, 뭐 강동구 보덕강일, 그다음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있거든요. 그쪽들이나 뭐 의료원 부지 뭐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